하이 hey, 여러분 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바로 몇 년 전에 퍼온 흙이 있습니다. 이 흙은 바로 논에서 퍼온 흙이고요. 이 흙에 바로 생명을 불어넣어 준다는 그 물을 한번 부으면 여기에서 생명이 엄청나게 많이 태어나는데 오늘 바로 이 흙에다가 한번 물을 넣어서 어떤 생명들이 태어나는지 그리고 그 생명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키우고 어떤 친구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시원한 그냥 수돗물을 떠왔고요. 그냥 실온에서 그냥 한 10분 정도 뒀습니다. 이거를 바로 여기다 부을 건데 조금씩 부을게요. 우선 이 작은 통에 부은 이유는 안 돼. 자, 작은 통에 이렇게 부어서 하려고 했는데 좀 깨져 있어서 안 되겠네. 자 이렇게 제가 잘 보여드리려고 한 겁니다. 이게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물만 부었을 뿐입니다. 뭐 흔들거나 그러진 않았고. 이게 뭐야? 그럼 이거 뭐예요? 이거 반짝반짝거리는 거 뭐야 이거? 응? 뭐지? 이거 뭐예요? 이거 불빛이에요? 이건 나도 모르겠다. 현대 기술과학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자 이렇게 좀 천천히 보면은 물을 붓자마자 기포가 올라와요. 이거는 왜 올라오는 걸까요? 자 그리고 자세히 보잖아요. 그럼 논 흙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산란을 해 놓거든요. 특히 알이 이렇게 흙 안에 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안 보이네. 이거 흙을 잘못 보았나? 그냥 이렇게 된 거 그냥 이거 바로 그냥 부어 봅시다. 부어 가지고 돌도 껴 있네. 잠깐만 이렇게 그냥 부어서 할게요 여러분. 네 이제 진짜 그냥 흙이에요. 지푸라기 껴있고 막 그냥 더러운 이물질이 껴있는 그런 흙입니다. 아따 그냥 시원하게 그냥 흙을 만듭시다. 그냥 아따 여기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골고루 그냥 리필 방구는 발로 열기 국물 그냥 부어버려요. 그냥 자 한 번만 더 부을까? 자 더는 너무 높을 것 같아서 그냥 이 정도만 할게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흙에 물을 넣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전에 이렇게 비슷한 영상을 똑같이 찍었더니 많은 분들 댓글에 역시 화성에 물이 있는 이유가 있었고 우주 외계인부터 얘기 나와가지고 막 물은 이제 생명의 기원이다 뭐 댓글들이 많은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었습니다. 네 맞아요. 진짜 물은 진짜 생명의 이제 기원이죠. 아무튼 이 물을 넣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생물이 부활할지 기다려 볼 겁니다. 아 이제서야 보이네. 엄청 많네. 이것도 느낌이 좋습니다. 참고로 이 흙은 약 3년 정도 됐을 거예요. 이 동글동글한 거 저기 보이세요? 족살만한 거? 자 이렇게 잠재워져 있는 그런 생물들을 깨우려면 한 5분 정도는 흔들어 줘야 돼요. 저는 이렇게 5분 정도 젓고 나서 자고 오겠습니다. 내일 보아요. 자 여러분들 세팅 후 하루가 지났습니다. 지금 물 보면은 조금 투명해졌다 라는 느낌이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는 뭐가 부활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빛 좀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꺼진 상태에서 한번 빛을 비춰볼게요. 자 이렇게 빛을 키면은 와 여러분들 빛을 붙이니까 이제 보여요.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와 생각보다 좀 많이 부어있어요. 지금 이 친구들은 제가 보기에는 트리옵스 긴꼬리투구새우라고 하는 친구랑 풍년새우로 추정이 되는 친구들인데 우선은 모양으로 봤을 때는 좀 한 종류입니다. 와 이거 이렇게 비오는 것처럼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알 이제 벽면에 붙어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충격을 줘서 더 부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와 이거 가득 한번 채워봐야지. 물 색깔이 지금 약간 노랗습니다. 많이 부어해요. 자
그리고 그로부터 하루가 또 지났습니다. 바로 불을 켜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들아, 얘네들이 신기하게도 불빛에 모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켜놓으면 이게 전체적으로 있는 애들이 저기 왼쪽으로 다 몰립니다. 자, 오, 뭐야? 여러분, 초 대박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은 구석이 엄청 많은 거 보이세요? 죄송해요, 지금 또 하루 만에 탈피를 엄청 많이 해서, 와, 이거 풍년새우가 많은 것 같은데, 느낌상. 잘 안 보이니까 이쪽으로 불러 모을게요. 그러면서 오는 걸 보겠습니다. 트리옵스, 트리옵스. 여기 붕 떠다니는 거, 이거 트리옵스.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드리면 정확하게 긴꼬리 투구새우의 형태를 띄고 있죠. 와, 부하 이틀 만에 이렇게 성장을 한다는 게 좀 신기한데, 우선은 좀 굉장히 작아서 잘 안 보여요. 잘 찍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부하를 많이 했는데, 또 며칠 있다가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5일 정도 자리를 비우면서 5일 뒤입니다. 오, 여러분들 제법 많이 컸는데요? 지금 보이시나요? 풍년새우들이 대략 한 1cm, 1.5cm 정도 됩니다. 이야, 신기하다. 저 미럼 번데기 하나 잘라서 넣었더니 역시 잡식성인 트리옵스가 조금씩 뜯어먹거든요, 저거를. 방금도 뜯어먹다가 그냥 갔어요. 그래도 아무리 작다지만 이 트리옵스가 땅에 있는 이런 이물질들, 뭐 나뭇가지라든지 죽은 사체라든지 이런 거 뜯어먹으면서 계속 땅을 파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에 있는 지렁이가 땅을 숨쉬게 해준다 하잖아요. 트리옵스는 논을 숨쉬게 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계속 뒤섞거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로부터 4일이 더 흘렀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물질도 제가 다 제거를 했고 이제 잘 보이게끔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진짜 한 마리가 대박이에요. 자, 지금 보면은 풍년새우가 여기만 해도 지금 엄청 크게 성장하게 한 열댓 마리가 좀 보이죠. 자, 그리고 긴꼬리 투구새우도 여기 성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대박이라고 한 게 똑같이 성장을 시켰는데 지금 여기 보이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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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이 성체가 2주일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성체급이 됐습니다. 자, 여기 작은 애들이 있는 반면에 왼쪽에 엄청 큰 애 한 마리 이렇게 있죠.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지금은 딱 밀원번데기 두 마리만 넣어가지고 제가 먹였는데 이것도 심지어 제가 방금 넣고 원래 한 마리가 빠져 있었거든요. 그거 말고는 제가 먹이를 하나 주지 않았지만 이 흙에 있는 유기물질을 걸러먹으면서 성장을 한 생명체들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트리옵스가 커지면서 동족 포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이제 먹이 사료를 조금씩 주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제가 가물치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부상수추들이 있어요. 이거를 조금 걷어다가 올려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사료를 주기 시작하면은 이 부상수추들이 그 사료에 있는 나오는 이제 찌꺼기에 이제 암모니아나 이제 질산염들을 조금씩 먹어주거든요. 안 넣어도 되지만 그냥 조금씩 관리해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개구리밥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자, 그리고 토종수추인데 이것도 그냥 조금만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대형 물고기 키울 때 쓰는 사료인데 이거를 약간 부셔서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부셔서 조금씩 넣어줄 건데 이거를 넣어주면은 이제 트리옵스들이 이걸 먹고 살아요. 자, 이 상태로 제가 약 일주일 정도 키우면 이 작은 애들도 다 클 거고 성체급이 될 거거든요. 그때 한 방에 옮겨서 한 방에 몇 마리가 태어나는지 그런 거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로부터 여러분들 약 2주 이상이 흘렀는데 굉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시면 앞에 뭐 한 마리가 움직이고 있죠. 자, 바로 짜잔. 야, 여러분들 진짜 엄청나게 많았는데 정말 깔끔하게 정말 큰 투구새우, 긴꼬리 투구새우 한 마리 제외하고 싹 다 사라졌습니다. 물론 죽은 건데 이 녀석이 다 잡아먹었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풍년새우 또 다시 키우고 있습니다. 풍년새우 보여드리려고. 우선은 얘를 한 마리 잡아다가 보여드릴 건데 얘가 유형을 굉장히 잘하고 실제로 여기 지금 보면은 수초 있죠. 이게 전에 넣었던 거고 이게 최근에 있는 건데 얘가 수초를 또 엄청나게 갉아먹어서 수초들이 거의 죽더라고요. 뿌리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아무튼 이 친구가 지금 굉장히 크고 딱 보여주기 좋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한번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꼬리가 이렇게 양갈래로 한 쌍 있는데 대략적으로 굉장히 대략적으로 봐도 굉장히 긴 꼬리를 가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긴 꼬리 두고 세우고 배다리는 거의 30쌍에서 40쌍 정도의 배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드디어 작은 통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양옆에 이제 수염같이 굉장히 길다란 게 있고
잘 보면 눈이 있습니다. 이게 검정 색깔이 눈인데 이게 한 쌍이 있는 게 아니라 눈과 눈 사이에 조그만 눈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트리옵스, 세 개의 눈을 가졌다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여지기도 했습니다. 와, 얘는 이제 쥐라기 시대 있죠. 고생대 때부터 화석이 발견이 돼서 현재까지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살아가는데, 여기 사진이 보이는 게 해외에 있는 트리옵스인데 얘는 좀 더 색깔이 좀 더 비현실적이에요. 사이즈도 좀 더 크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친구도 제법 사이즈가 크고 독특한 생김새를 지녔습니다. 저기 아래쪽에 배 움직이는 게 좀 더 비현실적이지 않아요? 배다리가? 어쩜 이렇게 생긴지 신기합니다. 우와, 자연에서 나중에 꼭 한번 잡아볼 건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배 쪽을 보면 좀 더 약간 에일리언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와, 이거 보이세요? 실제 그 맹그로브랑 기수 지역이랑 이제 바다에 사는 그 투구개, 폴스크랩이라 불리는 이 투구개랑 좀 굉장히 흡사한 다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개수라든지 헤엄치고 막 그런 거는 완벽하게 다르지만 등갑에 이제 등갑이 있고 배다리가 이렇게 있는 게 좀 특이합니다. 확실히 얘네들은 이제 수명이 길지는 않아가지고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구란을 지니고 그 상태로 애들이 뭐 수십 년 동안 휴먼 기간을 가지다가 갑자기 태어나기도 하고 굉장히 독특한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어쨌든 얘네가 이제 살아있는 화석일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 진화 없이 잘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 이틀 3일 뒤에 다른 친구들이랑 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부터 2주가 돌렀습니다. 자, 짜란. 와,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보이세요? 달팽이가 엄청 많이 생겼는데 여기 수초를 옮길 때 수초에서 딸려온 그 친구들이 번식을 한 것 같습니다. 와, 번식력이 대단해요 지금. 자, 근데 저번에 보여드렸던 바로 긴코리 투구새우가 죽고 나서, 이 보이세요? 여기 정중앙에 껍질 보이시죠? 그 친구가 죽고 나서부터 갑자기 생명체가 좀 많이 태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거기 붙어있던 그런 알들이 갑자기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진짜 귀엽고 특이하게 생긴 바로 이 풍년새우가 생각보다 많이 부활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트리옵소가 다 잡아먹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있던 게 싹 사라졌었습니다. 진짜로. 근데 지금 바닥에 지금 갑자기 새싹도 나오고 있고 지금 풍년새우들이 이렇게 여러 마리가 지금 몰리고 있어요. 자, 여기서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굉장히 깨소금같이 작은 것들 있죠. 이게 뭔진 모르겠는데 이게 자꾸 생기거든요. 이게 뭐죠 여러분들? 물속 안에 이게 많이 생겼습니다. 아마 송사리나 이런 거에 먹이가 될 것 같긴 한데 이 흙을 그냥 물에 넣기만 해도 이상한 게 많이 생겨요. 자, 트리옵스에 이어서 풍년새우가 대량으로 태어났습니다. 지금 다문가만 7마리지 한 20마리는 될 거예요. 자, 근데 이 풍년새우가 여러분들 논밭에 있는 조류 있죠? 일명 이끼 같은 거, 그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어주면서 살아가는데 지금 여기선 식물성 플랑크톤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색깔이 초록색깔은 아닌데 실제로 자연에 있는 애들은 여기 사진에 보인 것처럼 굉장히 초록초록한 개체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나라 논밭에 농약을 안 치는 곳에서는 이것들이 있거든요. 심지어 트리옵스랑 같이 발생해서 여러분들 나중에 4월달이나 5월달에 논밭에 가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되게 특이한 게, 근데 얘네 생김새를 잘 보면은 여기 사진에 보이는 아노말로카리스라고 하는 애가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명의 이제 절지동물 시초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고대 시절부터 생명의 시초 때부터 뭐 생성된 그런 생물인데 걔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실제로 우리가 다이소에서 번식할 수 있는 인스턴트 라이프라고 하는 그 시몬키랑 굉장히 비슷하고 이 바닷속에 살아가는 그런 기수지역에 살아가는 알테미아 걔네랑도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죠. 아무튼 얘네들은 이제 한국, 일본, 중국에 서식하는 이 풍년새우, 이제 페어리 시네프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흙을 그냥 물에만 넣었을 때 이런 생물들이 부화했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가 어떻게 먹냐면 이 배다리를 계속 움직여서 호흡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먹이를 넣어주잖아요. 그런 애들이 뭔가 톡톡 튀면서 먹어요. 자연에 있는 이런 식물성 플랑크톤을 이런 식으로 물이 떠다니는 걸 순간적으로 받아채서 먹습니다. 입은 배다리 사이에 있어서 잘 보이지는 않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노리 있는 흙을 퍼서 이렇게 물만 녹기만 해도 이런 다양한 생물들이 태어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흙에다가 물을 넣었을 뿐인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태어났습니다. 바로 트리옥스 그리고 풍년새우. 우리나라에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이시면 저한테 제보를 꼭 부탁드리고요. 물만 넣었을 때 부화하는 다양한 생물들 그리고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정말 저도 공부가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고 유쾌한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